자, 겨울방학이 끝나갑니다. 고등학생들의 겨울방학은 거의 대부분 이래요. 거의 대부분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할게 이제 앞으로 좀 많을 건데, 앞으로 남은 3년 금방 지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3월달 입학하시면은요, 뭐 하시면 여러분들? 입학하시면 처음으로 조금 바쁜 게, 물론 친구들 옆에 누가 있나 이제 슬쩍 한번 쳐다보면서,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네. 이제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일단 3월달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동아리 구성을 할 겁니다. 다시 뭐로 할 거다, 여러분들? 동아리. 자, 대한민국은 인맥사회예요. 맞죠? 그렇죠? 자, 학교별로 들어가시고 싶은 동아리가 있으면 창교쌤한테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창교쌤은 뭐를 해요? 여기 이제 2학년 새끼들을 잡아 조지기 시작하는 거지. 개 뽑아! 이러면서. 뭐, 동아고 선배가 벌써 뭐 알렘을 얘기하더라고요. 알아요? 예, 그래서 알림을 하고 해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 강원고 가는 친구들은 무슨 동아리 가고 싶어요? 뭐 불고기 그런 것도 있고요, 페스탈로지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 노노고 학생회? 그건 별로? 예, 아무튼 원하시는 동아리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아빠 얘기해봐봐. 그래서 뭐 동아리 오디션도 봐야 되고요, 막 그런 거 뭐 하시느라 조금 바쁘실 거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충 한 3월 한 3주차 정도부터 시작해서 수행평가가 시작이 될 겁니다. 수행평가 바로 내신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맞죠? 과목별로 40%까지 늘어난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그런 정신없는 시기가 끝나고 대충 3월 말부터 이제 저희들하고 중간고사 내신 대비가 시작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무슨 고사 끝나고 나서 대충 5월 초순에는 조금 여유로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 이런 얘기를 혹시 주변에서 들으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경기도는 안 봅니다. 경기도는 안 보는데 6월 달에 첫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봐요. 무슨 고사,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봤던 뭐, 그거 있잖아요. 뭐 국가학업 성취도 평가? 뭐 그런 거의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시험 봅니다. 하루 종일. 아침 8시 40분에 시험이 시작이 돼갖고, 대충 끝나는 시간이 오후 4시까지 시험을 봐요. 아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1교시 국어 영역 80분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아시겠죠? 2교시 수학 영역 100분 동안,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고, 점심 먹고, 바로 한국사 본 다음에 끝나고, 영어 듣기와 영어로 본 다음에 바로 탐구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아, 됐어, 안 됐어?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1 때 모의고사 등급 성적이 고3 때까지 간다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1, 고2 때 모의고사 부분을 모의고사에서 나온 성적을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수능이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다시 뭘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 아, 한 가지, 이거부터 얘기하고요. 수능이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수능의 출제 기간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이 6월 달과 11월 달에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보시는데, 일명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모의고사. 됐습니까, 여러분들? 고1, 고2 때 6월, 11월에 보는 그 모의고사는 출제 기간이 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닙니다. 자, 시도별 교육청들이 돌아가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출제 기간이 같다, 다르다, 여러분들?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출제 경향도 약간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 등급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없습니다. 물론 희망원 내신 대비는 모의고사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여러분 대비를 시켜드리는데, 보통 뭐 선배들 기준으로는 그냥 자동방으로 1, 2등급은 나와야 이제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설사 그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실 때, 어디를 가실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대학을 어떻게, 그러니까 대학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얘기는 뭐 정시가 확대된대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거는 전국 다 퉁쳐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시고 싶어 하시는 대학들, 뭐 주로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이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 대학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시는 4월 31일 기준으로 발표가 됩니다. 다시요, 몇 학년이 되시는 여러분들? 2학년이 되시는 4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언제죠? 내년 4월이죠.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대충 그 흐름이 요번에 한번 바뀌었어요. 뭐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여러분들. 정시가 확대된다는 흐름.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동학으로 웬만하면 보내지 않은 이유, 학교장 추천 전형을 10% 이상 확대하라고 교육부에서 적극 권고했거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한 학년 위에 선배 때부터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올해 4월 31일부로 발표됩니다. 몇 월부로 여러분들? 올해 4월부로. 자, 그래서 그거를 대충 선생님이 쳐다보면은, 아, 여러분들 때까지 어떻게 영향이 미치겠구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5월 초에 여러분 학부모님 설명회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설명회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 고3 재학생들한테 가장 큰 무기는 내신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수행평가 부디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하나 더 바뀐 게 있죠? 여러분들 과제형 수행평가가 폐지됐습니다. 무슨 수행평가, 여러분들? 과제형 수행평가, 집에서 해오는 수행평가 폐지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 오해 마세요. 조별 수행평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숙제로 뭔가를 해와서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거는 싹 다 폐지가 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별 수행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행평가는 학교 수업시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최대한 선생님들이 지시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이 돼야 내신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동아리 오디션 때문에 정신없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게 시작이 되니까, 이해했죠, 여러분들? 아빠 이해해봐봐, 얘들아. 잘 챙기시기 바라며 두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월 초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첫 번째 동화고 입학하면은 달력 하나 줄 거예요. 저 갖다 주셔야 돼요. 다음, 도넘 다음 기준으로 학교 가시면은 학교에서 학사 입청표 또는 신입생 안내책자를 나눠줄 겁니다. 혹시 받으셨습니까? 예비 소집 아직 올해 다 없어져서 아직 못 받았죠, 그렇죠? 신입생 안내책자 받으시면 다 저를 주셔야 돼요. 잠깐 빌려달란 얘기예요. 학사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우리가 언제 시험 보고 언제 쉬고 이제 그런 것들이 1년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정이 제가 파악이 돼야 여러분들 내신들이 언제부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됐죠, 여러분들? 됐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갑시다. 일단 우리한테 지난주에 대칭성 얘기하느라 제가 포인트를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매차함수, 이차함수. 잠깐 여러분들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취방정식이라고. 무슨 방정식, 여러분들? 우린 얼마 전에 봤잖아요.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뭐였죠? 예, 무슨 점에? 동점의 자취방정식이었죠. 점은 항상 뭐를 가진다? 좌표를 가진다. 그래서 그 도형의 정의를 이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직선 두 개 있습니다. 직선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선 두 개 있을 때 이 직선의 각의 몇 등분선이, 여러분들? 2등분선의 좌측이라 맞니, 여러분들?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2x 빼기 y 더하기 1은 빵인 거고, 됐습니까, 여러분들? x-2y 더하기 3은 빵이라고 했을 때 각의 2등분선 결론적으로 뭐죠? 그 각을 2등분하는 하는 점들의 좌측인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동점 하나 잡으세요. 점 P, 요거,y, 여러분들? x,y. 그러면 이 각이 별림이면 이 각도 별림인 거잖아요. 각의 2등분인 거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점에서, 그러니까 각의 2등분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내리찍어, 이 점에서 내리찍어, 90도, 이르는 거리 어떻다, 여러분들? 같다. 그럼 결국 이 점들은 어떤 자치?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나,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어떻다, 여러분들? 같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했어? 하세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시작. 루트 몇 분에? 빨리 가야 돼요. 5분에. 맞습니까? 그 다음 무슨 값에? 절대값을 여기 x,y를 여기 xy 대신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시작. 몇 x? 2x-y 더하기 리콜. 또 하세요. 루트 몇 분에? 됐죠? x 빼기 2y 더하기 3. 맞아요, 여러분들? 자동방도 날아간다고. 맞죠, 여러분들? 됐어? 일명 조만간 얘기하겠지만 본능 방정식이라고 절대값 두 쪽으로 들어가 있는 방정식 풀어. 시작. 2x 빼기 y 더하기 1 이퀄 두 개 나오죠. 맞죠, 여러분들? 한 놈은 뭐? x-2y 더하기 3. 한 놈은 뭐? 마이너스 붙인 거. 여기까지 이해됐냐 안 됐냐? 다시 이해가 안 돼?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절대값의 기본 정의는 원래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예요. 무슨 점에서, 여러분들?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같은 쪽으로 원점 기준 똑같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A나 B나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원점 기준 서로 반대쪽으로 떨어졌다? 너가 A다? 너가 B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너가 3이면 너는 마이, 아, 너가 3이면 너는 마이너스 3인 거잖아? 마이너스 3한테 마이너스 붙이면 얼마 되는 거야? 3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똑같은 방향으로 갔다라고 친다면 부호 같을 거고, 맞죠, 여러분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다면 마이너스 붙여야 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본문 방정식 1번이죠. 너 from 시작. 누구는 여러분들? A는 자 같은 방향, B죠. 반대 방향, 마이너스 B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확장한다고 친다면 절대값 X가 4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원점에서 X까지 거리가 얼마다, 여러분들? 4다. 그런 X는 시작. 오른쪽 4, 왼쪽. 그게 두 개 나온다는 얘기죠. 맞죠, 여러분들? 이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으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저는 계속 함수를 뒤따라가고 있는데 대충 이제 슬슬 느낌이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직선도 어찌됐든 결정하려면 기울기와 한 점이었죠. 맞죠, 여러분들? 사실 기울기라고 하는 것도 몇 점 데리고 노는 거죠? 두 점 데리고 노는 거였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올해 겨울방학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이번 겨울방학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죠. 네. 밥 먹었니? 네. 힘들지? 네. 여러분 수업 30분만 더 하자. 아니요. 오늘 클리닉, 아, 야, 오늘 클리닉 할까? 아니요, 거 봐요. 네, 네, 아니요를 가장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올해 겨울방학 동안에 저한테 가장 많이 들으신 단어는 사실 점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들? 점.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일단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차트가 나오면 1번, 무슨 분에 되는지 확인해라.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이차함수를 통째로 는빵으로 놨다는 얘기잖아요.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차함수를 통째로 는빵으로 놨다는 얘기는 무슨 축과의 교점상태를 보는 거죠? X축. X축도 점이죠. 맞죠, 여러분들? 자,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슬슬 저하고 좀 문제풀이가 시작이 될 건데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한꺼번에 쏟아부어 버리면서 풀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미리 얘기합니다. 문제 어렵습니다. 아, 빨리 얘기해봐봐. 어렵습니다. 아, 미리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가 이제 쉬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무슨 축과의 교점 상태예요, 여러분들? X축하고의 교점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 다음 두 번째. 만약에 몇 번이 되지 않으면 1번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빨리 우리 무슨 제곱식으로 바꾸자 그랬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주어진 이차함수의 무슨 점을 잡는 거죠? 꼭지점 잡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꼭지점을 잡는 겁니다. 결국 너도 점이고요. 결국 너도 뭐예요? 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유독 유난하게 많이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 유독 유난스럽게 많이 물어보는 거. 점에 대해서. 다시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점에 대해서 유독 많이 물어보는 게 뭐다, 여러분들? 이차함수입니다. 몇 차함수,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8번 주제 위에다 적어놨죠. 뭐라 적어놨죠? 무슨 썸? 대칭성.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것과 맵 플러스 맵? 2 플러스 1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2 플러스 1? 그 다음, 그러니까 2 플러스 1 옆에 무슨 분해라고 해놨죠, 여러분들? 인수분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혹은 맵 플러스 맵, 여러분들? 1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인 거예요. 인수분해 되면은 2 플러스 1점이 나오는 거고요. 완전 제곱식이 만 나오면은 1 플러스 1점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 점들을 찍을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자 이거 지난주에 얘기 안 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2라고 하는 거 무슨 분해가 됐다, 여러분들?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는, 자 지겹게 얘기합니다. 무슨 축하구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고 X축하구의 교점. 자 태클 걸어야죠. 무슨 분해 됐어요? 인수분해 됐어요? 그러면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되면 둘 다 무슨 차수죠? 홀수 차수죠? 홀수 차수면 X축을 뚫어요? 아니면 접해요? 뚫는 거였어요. 맞니, 여러분들? 그런데, 아, 맞잖아요. 자, 그런데 네가 만약에 인수분해 했더니 완전 제곱식이야. 무슨 제곱식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이 2차 함수 자, 이 2차식 자체가 뭔가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 거잖아? 그럼 짝수차니까 뭐가 되는 거지? 접해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두 개의 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몇 점에서 접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1점은 뭐냐? 우리가 2차함수로 쳐다보면 늘 기본적으로 연습한 게 있잖아. 1번 무슨 차 계속 쳐다봐라.
맞습니까? 양손을 올려라, 응수를 보여라, 내려라. 그 다음에 무슨 항 쳐다봐라. 상상을 쳐다보면 무슨 축하부의 교점상태. 예, 그겁니다. Y축과의 교점상태.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이 1은 뭐죠? 무슨 점을 의미하는 거죠? 꼭지점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 1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무슨 축하부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Y축과의 교점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해놨죠? 결국 뭐다, 여러분들? 점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 아래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첨한 경식. 이미 끝난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무슨 식이 여러분들? 판별식. 다시 무슨 식이 여러분들? 자, 이거 말로만 끝낼게요. 동기쌤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정식을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축하구의 교점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X축과의 교점 상태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X축과 몇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두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판별식 D가 0이면은요? 중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X축과의 교점 상태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차함수가.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과 만나려면 두 점 아니면 몇 점에서 만난다, 여러분들?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죠? 이건 우리가 방정식 상태에서는 들어야 됩니다. 무슨 근을 가진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실근을 가진다 그러죠. 다시 무슨 근, 여러분들? 그래서 실근을 가진다면 판별식 D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판별식 D가 없으면 무슨 근 가죠, 여러분들? 허근. 같은 말? 무슨 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 맞아, 여러분들? 그 말은 무슨 말?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러므로 뜬다. 맞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나요? 됐어, 안 됐어? 2차 함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느냐? 시작하겠습니다. 12페이지로 갑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어디부터, 여러분들? 넘어갔죠? 드디어 저런 문제를 풉니다. 드디어. 한 달 반 만에 문제를 풉니다. 자, 이제 생각의 절차들을 머릿속에 확립을 시켜드릴 테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신 거기 때문에 저 뒤에 따라갈 건데,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나요, 여러분들? 자, 레벨 1은 그나마 좀 할만해요. 쉬워요. 알겠죠, 여러분들?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만 이렇게 하고, 말만 이렇게 하고. 자, 일단, 문제부터 갑니다. 분명히 첫 번째 줄 1번, 몇 차 방정식이라고 했습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X제곱, 잠깐만요.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2차 함수 이래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M 플러스 EX, 뭘 몰라요? 누구를 몰라요? 몇차한 개수 몰라요? 1차한 개수 몰라요? 맞죠, 여러분들? 선생 쳐다봐. 개수 모릅니다. 어찌해야 되죠? 1번, 근과 개수 관계가 떠올라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개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개수 모르는 순간에 무슨 개수 관계? 근과 개수 관계가 장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빼기에 2의 n 플러스 1입니다. 는빵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됐나, 안 됐나? 잠깐만요. 보세요. 2차 방정식이 나왔잖아요. 네? 라고 하는 순간에 몇차 함수? 2차 함수. 1번 무슨 분에 되는지 봐야 돼요. 인수분. 살짝 쳐다봐요. 인수분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됐냐, 안 됐냐? 됐어? 무튼 좀만 더 분석. 그것의 맥 근이, 한 근이 얼마다, 여러분들? 1이다. 맞니, 여러분들? 자, 사소한 문제라도 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언급? 두 종류로 나오죠. 그죠? 첫 번째 어떤 종류로 나오죠? 상수값으로 나오죠. 됐어요? 됐어요? 자, 여기 잘 들으세요.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문제 많이 풀었잖아요? 알파 베타라고 나오죠. 상수근이 아니라 변수근으로 나오죠. 맞죠, 여러분들? 자, 근 그러면은요, 시작. 1번, 고민하지 말고 대입부터 준비하세요. 뭐부터 준비하시라고요? 대입이요. 다음 두 번째, 그가 근 개수 관계인지 맛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음 세 번째, 근의 종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의 종류라고 하는 건 뭐죠? 1번 아까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실근 또는 중근 또는 무슨 근? 허근. 그럼 근에 대한, 근의 종류에게 나오면 당연히 무슨 식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들? 판별식에 대한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잠깐 봐요. 문제 출제한 사람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아야 돼요.
문제 난이도 어디로 올라가든지. 1번 먼저 적겠습니다. x제곱 쉬워요. 레벨 1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쉬워요. n 플러스 2x 마이너스 2배 n 플러스 1은 빵. 너의 근? 근은 누구? 아 이거 안 했다. 근은 누구? 근은 누구? 중요한 거 근은 누구? 항상 x값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근, 즉 x가 얼마다 여러분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근 그러면 1번 뭐부터 생각해라? 대입 x 대신에 1 받아? 시작. 1 플러스 n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가 빵인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해서 결론 마이너스 m에 너 뒤져 1 넘어가 빼기 1. 그러므로 m은 얼마 여러분들? 1. 결정 났잖아요. m이 결정 난 거니까 방정식도 결정 나는 거잖아요. 시작. 누구 제곱에? x제곱에 1 박읍시다. 플러스 3x 1 박읍시다. 2는 빼기 4.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너는 빵.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또 쳐다봐요. 무슨 분에 되는지 봐야 돼요. 인수분해 되죠. 자 그럴 때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x 더하기 4에다가 x 마이너스 2는 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안 됐어요? 마물수 상수 m의 값과 다른 항구를 구하랍니다. 맞죠 여러분들? m의 값은 이미 결정난 거고요. 문제 쉬워요. 자 근 구해요. 시작 얼마? 마이너스 4 또는 1인 거잖아. 맞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항구는 누가 됐을 거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4가 됐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필기 있다 합니다. 2번으로 갑니다. 또 2차 방정식입니다. 저 보면 안 돼요. 문제 보세요. 2차 방정식 빨리 머릿속에 시작. 2차 함수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문제에서 말하기를 x제곱 빼기 3x 더하기 3은 빵이에요. 보자마자 빨리 무슨 그래 되는지 봐야 돼요. 인수분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라고 했을 때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벡터라고 하자. 근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1번 뭐야 뭐 할 생각? 대입 시작.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더하기 3알파 맞죠 여러분들? 잠깐 선생님 봐봐. 굉장히 머릿속에 뭐 마음속에서 이게 빨리빨리 움츠러져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플러스 3알파 베타 제곱 빼기 3베타 플러스 3알파 맞죠 여러분들? 또요? 자 1번 근에 대한 언급이 있죠 맞죠 여러분들? 아 됐어 안 됐어? 방금 전에 뭐 한 거죠? 대입한 거죠? 2번 무슨 관계? 근과 계수 관계 시작.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됐습니까? 알파 베타는 얼마? 3 됐죠 여러분들? 근의 종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말하기를요 예, 어렵지 아니합니다. 2 알파의 제곱 빼기 6 알파 플러스 9 잠깐만 알파가 기어 들어가 있는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예, 1번으로 끝이죠. 대입이죠.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거꾸로 뒤집을게요. 마이너스 3 베타 제곱에 플러스 9 베타에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알파 제곱 빼기 3 알파 더하기 3은 빵.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빼기 3 베타 더하기 3은 빵. 이들을 활용할 당연히 활용될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확인합니다. 2 제곱 2 알파 제곱 빼기 6 알파 얼마로 묶을 수 있죠? 2로. 그럼 갑니다. 2로 묶어요. 알파 제곱 빼기 3 알파 안 묶이죠? 여기도 플러스 9 그 다음에 여기도 얼마나 묶여요? 빼기 3? 빼기 3 묶었습니다. 베타 제곱 마이너스 몇 베타? 3 베타? 안 묶이잖아? 내비도 가 2 곱하기 에 너를 알아? 확인 사살 알죠? 예 넘어가면 얼마죠? 빼기 3이잖아요? 따라갔죠 여러분들? 자 2 곱하기 빼기 3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너를 알아? 알죠? 예 넘어갑니다. 얼마 여러분들? 빼기 3 아직까지는 어렵지 아니하잖아요? 갑니다. 마물수 시작. 9 빼기 6 3분의 9 더하기 얼마? 11로 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예, 두 문제 필기 부탁드리고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됐죠? 그죠? 대충 이때쯤 있잖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거야. 문제가 어렵지 않네. 조만간 기대. 갑니다. 해도 돼요? 또 필기의 달인들이 많이 계시는구만. 필달 이도영 선생. 제가 3번을 할 거니까요. 몇 번을 할 거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물론 풀어드리겠지만 4번, 5번 과제입니다. 체크 부터 할까요? 4번, 5번 하면서 해? 4번, 5번, 6번 과제입니다. 일단 돌아옵니다. 3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가요. 저 되죠? 지금 만드는 거였어요? 키우면 어떡하냐? 아니 지울 거. 예. 죄송합니다. 왜 아무 생각 없이 지웠지? 미친놈. 갑니다. 해도 되죠? 해도 되죠? 조만간 슬슬 끄집어낼 건데요. 저희 잘 들으세요. 고등학교 내신 싸움 또는 모의고사 싸움 또는 수능 싸움의 승패는 어디 달려있냐면 문제 분석에 달려있어요. 무슨 분석에? 문제 분석. 자, 이렇게 할 건가요? 3월 한 달 동안에, 매달 한 달 동안에? 3월 한 달 동안에 저하고 징글징글 할 때 문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여러분도 눈앞에 어떠한 텍스트가 보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무엇이며 그것이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스탠바이는 잉 해드렸어요, 제가. 자, 갑니다. 3번 읽습니다. 대충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X에 대한 몇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함수. 됐습니까, 여러분들? 잠깐 연습할까요? 아래 4번부터 봅니다. 몇 번부터 봅니다? 아래 4번, 아래 4번. X에 대한 몇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함수. 어? 그런데 누구 X제곱으로 시작했죠? KX제곱, 하실 말씀? 다시요. 몇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하실 말씀? K는 빵이 아니죠. 으흐. K는 뭐가 아니다? 빵이 아니죠. 질문. 빵이 아니면. 양수 던지, 아, 이거 봐. 이러면 안 돼! 제가 원래 경상도에서 태어났어요. 제 고향이 구룡포거든요. 과메기라고 아세요, 혹시? 여러분, 구룡포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동해안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 있지, 그치? 선생 태어난 데가 여기야. 가끔 흥분하면 사투리가 나올 거야. 알았냐고. 문제 시키네. 이것도 진짜 말이야. 와, 미쳐버리겠네. 경상도 쪽 학원동은 되게 재밌는 게 있어. 뭔지 알아, 얘들아? 자, 수도권 표현. 어디 봐! 여기 봐! 경상도 뭐죠? 눈깔이가 따가운다면 문제 시키네. 진짜. 이렇게 되거든. 다시 합니다. 4번. X에 대한 몇차 방정식. KX제곱으로 시작했잖아요. 2차 방정식이라면 K는 뭐가 아니어야 되죠?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러면 하실 말씀? 0이 아니면 그럼 주어진 K는 무슨 수든지 양수든지 아니면 음수든지 기본입니다. 기본. 이런 게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돌아 올라옵니다. 3번으로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함수. 오른쪽에 분명히 X제곱으로 시작했으니까 2차 계수단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빼기 4의 x 계속 모르잖아요. 맞냐 여러분들? 무슨 관계? 근계수, 근계수. 됐니 여러분들? 그 다음 플러스 4a제곱에 더하기 a 더하기 3은 빵. 보는 순간에 딴짓거리 하지 말고 일단 인수분해되는지 보시라고요. 좀 어려운 거 같잖아요. 맞죠? 인수분해가? 네, 리비도 갑니다. 그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데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근의 종류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마음속으로 판별식 d가 무슨 수다 여러분들?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된다. 맞니 여러분들? 라고 했을 때 판별식 D가 여기다 작아? 라고 했을 때 정수 A의 무슨 값을 잡아라? 최소값? 분명히 정수잖아요. 무슨 수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저는 일반적으로 자연수를 먼저 표현합니다. 무슨 수래요 여러분들? 자연수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 글자가 그대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던지 아니면 정수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마음속에 무슨 준비가 돼야 되는 거냐면 대입 나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 대입 나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은 잘 들어. 자연수 n 정수 n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샤프가 움직여서 그 문제의 텍스트 위에다가 대입 나열 말은 뭐? n 대신에 1, 2, 3 대입하면서 나열할 준비를 하라고. 몇 가지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분명히 무슨 수 A인 거니까 여러분들 정수 A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1, 2, 3, 4 이런 애들 포함 빵도 되는 거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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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 되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제법 떠올려봐. 여러분들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동기수쌤하고 배웠을 겁니다.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이 정수근을 가질 때는 항상 인수분해야죠. 무슨 분해? 왜 인수분해하죠? 정수의 가장, 자연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약수배수를 가지는 거거든요. 인수랑 같은 말이 사실은 약수예요. 무슨 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성질을 이용하면서 대입나열 해보잖아요. 맞죠? 예, 또 다 확장된 범위예요. 조만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A는 무슨 수다 여러분들? 정수다. 그의 무슨 값을 잡아라? 최소값을 잡아라. 됐죠 여러분들? 예, 문제 풀이 끝난 거예요. 시작합니다. 판별식 D가 뭐보다 작아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게 몇 배가 붙어 있는 거야? 네 배잖아? 그럼 짝수 공식이지, 그치? 과감하게 1을 나눠 놓는 거죠? 1을 나눠? 빼기 2A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몇 분의 D가 등장하는 거지? 4분의 D 등장? 12. 자, 갑니다. 몇 A제곱에다가? 4A제곱에다가? 빼기 4배 없죠, 맞죠, 여러분들? 뒤에 있는 거에 마이너스 배? 따라오고 있는 거 맞아요? 자, 빼기 4A제곱? 그 다음, 빼기 A? 빼기 3? 그가 음수여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 이 차항이 날라갔습니다. 부동식 풀 때 조만간 얘기하겠지만 문자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맞냐 여러분들? 차라리 글을 넘겨. 좌우에 마이너스 곱하지 말고. 알겠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A가 넘어갑니다. 해서 A가 큰 거가 되는 거잖아. 맞냐 여러분들? 누구보다? 마이너스 3보다. 됐죠? 수직선 들어옵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죠. 맞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 중에 가장 작은 정수자분한 문제예요. 맞죠 여러분들? 문제 어렵지 아니합니다. 아직은요. 맞죠? 그 정수 A의 무슨 소는 최소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로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4번 숙제고요. 넘어갑니다. 필기 좀만 있다 합시다. 자, 5번 갑니다. 몇 번 간다 여러분들? 갑니다. 아, 연습할 게 있어서 그래요. X에 대한 대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함수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 1 플러스 K제곱, X제곱? 할말? 1 플러스 K제곱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면 양수든지 음수다. 한번 쳐다보고 다시 대답하자. 1 플러스 K제곱이 음수가 나올 리는 없죠. K제곱? 조건을 확인해야 돼. K가 실수인지. 맞아? 맞아? 예를 들어서 K가 2i 정도야. 몇 i? 제곱 얼마? 마이너스 4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음수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선생님 빠르냐 지금? 됐어? 어. 근데 살짝 마지막에 쳐다봤더니 분명히 무슨 수 K래? 실수 K라 하면 시작. 또 안 된다? 그 K는 0이든지 0이 아니든지 0이 아니라고 하면 양이든지 음이든지 여기까지 됐는가? 해서 나 하나 봐봐. 결국 K가 실수잖아요. 그럼 K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중3도 알아요. 이러지 말아요. 그죠? 그죠? 예, 예비 중3도 알아요.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맞아? 거기다 얼마를 더했죠? 1을 더한 거죠. 그러므로 절대로 음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1 플러스 K제곱은 양수입니다. 맞죠? 예, 요거 연습하려고. 6번까지 숙제고요. 넘어갑니다. 아 참, 숙제는 뭐는 여러분들? 여기 책에 다 하세요. 풀이가 좀 아마 저기 길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답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에 들으세요. 반드시 채점해 갖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빨간 색연필로 큼지막하게. 알겠니? 난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야. 얘들아 질문 있니? 난 이렇게 안 물어봐. 선생은 돌아다니면서 내 눈으로 봐. 알겠죠 여러분들? 빨간 패드로 큼지큼지막하게 해야 아 굳이 질문하기 귀찮잖아요. 쪽팔리고 요즘 학생들 그런 거 같아갖고 큼지큼지막하게 채점해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7번 숙제고요. 8번 숙제입니다. 예, 다 한 얘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접히기 하시고 자 오늘 좀만 더 하고 보내드릴 건데 다시요 부탁드립니다. 한글로 적어드리는 거 있죠? 뭐로 적어드리는 거? 네, 자기 입이 터져야 돼요. 자기 입이 터져야 돼요. 갑니다. 자 제가 숙제 8번까지 냈나요? 맞나요? 예, 9번, 10번 이거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9번, 10번 숙제고요. 다음 주까지 11번 갑니다. 다시 몇 번 간다 여러분들? 예, 11번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12번도 해보시기 바라며 넘어갑니다. 물론
다음 주에 웬만한 거 다 풀어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선생님하고 진짜로 할걸 이제 끄집어내죠. 13번 문제입니다. 몇 번? 12번까지 숙제예요. 13번 갑니다. 몇차 방정식? 몇차 방정식? 2차함수, 2차함수. 됐죠? 잠깐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우리 예디보이드나 보이드 학생들한테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지난 거의 두 달 가까이, 몇 달 가까이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저하고 오신 겁니다. 자, 레벨 1이에요. 아직 맞죠, 여러분들? 레벨 2 들어가면은 난이도가 좀 더 세집니다. 됐나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k 적으면 안 돼요. 자, 책 보세요. 자, 문제 보셔야 돼요. 13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kx 더하기 k 더하기 1은 빵? 누구 몰라요? 개수 몰라요. 맞죠? 맞죠? 근계수, 근계수.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 녀석의 넷근 f, 두근 f 가 서로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그거 볼까요? 근이 두 개 있다는 얘기죠? 부호가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맞아요? 몇 차함수? 2차함수, 2차함수? 그럼 X축과의 교점 상태가 두 개. 맞아요? 라고 하는 순간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지점이 안 붙는다고요. 다시 합니다. 계속 누르잖아요. 맞죠? K를 결정하란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두 근? 부호가 달라? 부호가 달라 있단 말 먼저 신경 쓰지 말고 어찌됐든 두 개 있단 얘기잖아요.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있단 얘기잖아. 두 개 있단 얘기잖아. 이해돼? 그러면 무슨 식이 등장해야 되죠? 판별식 D가 뭐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되죠? 이해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X축을 끌어들이는 순간에 2차함수, 2차함수로 보기로 작정을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어떤 새끼죠? 2 플러스 1점 상태죠. 아까 제가 드린 8번 주제를 잊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2차함수 유독 유난히 점의 상태를 물어봅니다. 그 점의 상태의 기본은 몇 플러스 1점이던지 2 플러스 1점. 됐어요? 이건 무슨 분해가 됐을 때죠, 사실은? 됐죠? 안 되면 몇 플러스 몇죠? 그게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은 어찌하기로 작정을 한 거냐면요, 문제 좀 불러줄래요? X제곱 빼기 KX 맞아요? 네. 플러스 K 플러스 1 맞아요? 네. 아직 기억력이 죽진 않은 것 같아요. 너를 넣빵? 이라고 넣는 순간에 너를 FX 놓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에이 선생,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거니까 뭐 두 근의 합이 어쩌고 두 근의 곱이 어쩌고. 죄송합니다. 저한테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그거 안 씁니다. 아시겠죠? 갑시다. 최고치원 개수? 예. 올려야 되죠? 그리요? 어찌됐든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들의 부호가 어떻다고요, 여러분들? 다르다. 달라? 알아서 달라? 이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선생님, 이렇게는 안 돼? 아, 그렇게 해도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뭐만 다르면 되죠? 부호만 다르면 되죠? 관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냐고요? 라고 하는 순간에 마음속으로 준비. 판별식 D가 뭐보다 커야 되죠. 2 플러스 몇 점이라고요? 1점? 무슨 축과의 교점 상태? 여기겠죠? 그가 누구 플러스 1이죠? 됐어요? 됐어요? 그림을 믿으세요. 이 새끼 양수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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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음이잖아? 이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맞죠, 여러분들? 돼요? 되냐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반응 왜 이래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린 그림을 믿으라고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럼 기본 개념은 뭐라고요? 몇 플러스? 2 플러스? 두 점에서 만나야 되죠? 예. 네. 서로가 두 직원을 갖는 거죠? 네. 예. 그럼 8배수대가 뭐다 커야 되죠? 네. 플러스 1점. 무슨 축과의 교점 상태? 네. 여기죠? 이해돼요? 돼요? 돼요? 그럼 그림, 뭐, 그림 보세요. 이런 그림 상태가 돼야, 이런 그래프 상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y축과의 교점 상태가 0보다 아래 있어야 되죠. 돼요? 그럼 y축과의 교점 상태가 음일 때 가만히 쳐다봤더니 이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그럼 올라가면 당연히 무슨 축과 맞나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무슨 축과 맞나요? 돼요? 신경 꺼도 되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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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끝내겠습니다. K 플러스 1이 그냥 음이기만 하면 되죠. 마무리. K는 작다 얼마? 됐죠? 잠깐 좀 보세요. 됐냐고요? 정답 몇 번? 몇 번? 일하는 거 안 하려고 지난 두 달 동안 내가 그렇게 집들인 거야! 다시 합시다! 두 분의 국어설 어떻다고요? 그럼 두 개가 다른 값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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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2차 방식 나왔잖아요? 예. 예? 몇 참수, 몇 참수? 2참수, 2참수? 2참수, 2참수? 1번. 무슨 차를 계속 읽어라. 2번. 무슨 축과의 교점 상태를 읽어라. 그가 상수항입니다. 맞습니까? 3번. 무슨 분에 되는지 봐라. 됐어요? 인수분해에서 무슨 축과의 교점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그리라고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이거 너무 땡큐한 문제 아니에요? 그냥 애초에 준 거예요. X축과 매점에서 만나는데. 그가 부가 서로 반대해야 되는데요. 그럼 그들 둘 사이에 원점이 있어야 되겠죠? 최고차원 기술인 거니까 올렸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 상태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점 딱 찍어놓고 봤더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무슨 축과 맞나요? X축과. 이 점의 X값 얼마죠? 0이죠. 심각하게 할 겁니다. 될 때까지. 공부 이렇게 하십시오! 이 이상한 다른 공부 하지 마시고 공부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 X가 빵인 거니까. 돼요? 2차함수는 쭉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가만히 집어넣고 봤더니,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두 분의 부호가 서로 없던 거니까. 그럼 하나는 음의 근일 거 아니야? 그죠? 됐어요? 이 점의 y값 빵. 이 점의 x값 이 점의 x값 얼마? 빵. 빵에서 음으로 달려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x축을 뚫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양의 근으로 달려가 x축을 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결국 y축과의 교점이 무슨 수면? 음수면. 됐어요? 다시 합니다. 무슨 축과의 교점이 무슨 수면? Y축과의 교점이 음수면, 즉!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상수항이 음수면, 즉! 주어진 2차 함수의 상수항이 음수면! 신경 끄세요. 신경 끄시라고요. 왜? 자동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돼? 아직 안 믿겨져? 난 또 그릴 거야. 당신들이 믿을 때까지.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가정이야. 최고차항이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그럼 그래프 오른쪽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2차함수의 y축과의 교점 상태가 음이랍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됐나요? 됐나요? 언젠가는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축가 맞나요? 여기서 2위로 올라가는 게 2차원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무슨 축가 맞나요? 백축가 만났죠? 그들 둘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맞죠? 맞죠? 아직도 그림 그려놓고 못 믿으시겠어요? 즉! 2차원 경수가 상수항이 음수이거나 아니면 2차함수의 상수항이 음수, 즉 y축과의 교점 상태가 무슨 수면? 음수면. 신경 끄라고요. 자동으로 판별식 D는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큽니다. 돼요? 또한 여기서 양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맞죠, 여러분들? 두 군의 부호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갑니다! 야야야, 여러분 필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작하겠습니다. F0가 음수이던 무슨 제로? F0랑 같은 말. 2차방정식의 무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주어진 2차함수 최고창이 양수라 가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됐나요? 저희 학원 왜 왔어요? 이런 거 들으시러 온 거예요. 요즘 우리 학원 유튜브 강의를 타 학원에서 듣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거 왜 봐요? 왜? 조만간 다 지워볼 거야. 갑니다. 음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손으로 직접 그리십시오.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무슨 축과의 교점이? X축과 자동으로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이걸 그려보지 않은 자! 될 리가 없어요. 자동으로 몇 개라고요, 여러분들? 두 개. 그러므로 자동으로 판별식 D가 얼마다, 여러분들?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감옥하다 이런 문제 있잖아요. 졸라 짜증나는 문제. 기형,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다음 방정식 중 허근을 가지는 방정식을 구하시오. 무슨 근을 가지는? 자, 써보자. 자, 기억 2x제곱 빼기 3x 빼기 이런 빵, 그 다음에 니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이런 빵, 그 다음 디귿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이런 빵. 자, 여기서 자동으로 답이 아닌 건 기억 기술입니다. 맞죠? 또 한데요? 상수항이 무슨 수예요? 음수면 니네들의 판별식은 자동으로 0보다 커요. 됐죠? 그러니까 보기 쳐다보고 누구만 확인하면 돼요? 상수항이 양이네만 확인하면 돼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필기 좀만 있다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2차방 명식. 2차함수, 2차함수 됐습니까? X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플러스는 3에 두 실근에 무슨 값은 갖고 아까 잠깐 가르쳐드렸어요? 조만간 주제 하나를 다 끄집어낼 거예요. 절대값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쪽 안 봅니다. 여기 봅니다. 절대값은 같다? X축에서 원점 기준? 같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여러분들? 서로 반대편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떨어진 거리는 어떻다, 여러분들? 같다.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부호는 서로 뭐라고요? 다르다고요? 서로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시작합니다. 2차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 무슨 성? 대칭성. 시작합니다. 대칭이죠? 2 플러스 1점 보자 그랬잖아요? 2 플러스의 y축과의 교점 상태 꼭지점이네요. 맞잖아요? 꼭지점 x가 얼마? 0. 꼭지점 x가 얼마? 그럼 가운데 1차원 계수가 빵이죠. 우리만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1차는 계속, 아, 이래서 아까 근각에서 패스 안 하려고 했어. 1차는 계속 가면 뭐죠? 2차 가면 뭐죠? 두근해 하! 아니에요? 두근하면 얼마? 빵! 그럼 1차는 계속 빵. 됐어요? 그럼 두 번째. Y축과의 교점 상태가 무슨 수여야 돼요? 음수. 그러므로 상수하는 음수. 됐죠? 이 문제 끝. 맞췄다. 맞아 틀려.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아니야, 넘어가세요. 일단 넘어가세요. 15번 문제. 에이, 야, 일단 이거 필기. 에이.